콩나물? 서리태 콩나물. 잘 기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화의 풍경입니다. 올 겨울도 어김없이 제가 콩나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작은 철제 바구니에 제가 서리태로 콩나물을 키울 건데요.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서리태를 한 컵 반 정도를 불려서 이 바구니에 소복하게 키워보겠습니다. 콩을 8시간을 불렸는데요. 부르면 양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3컵 반이 넘어요. 4컵에 가까운 콩이 됐습니다. 이렇게 콩이 엄청 많이 불어요. 4인 가족 기준에서 종이컵을 한 2컵 정도 하시면 충분히 무쳐서도 드시고 국도 끓여 드시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뭐 이렇게 천을 덮거나 뭐 그러지 않을 거예요.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요 태풋밭으로 덮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또 물을 이렇게 주고 박스로 그냥 빛을 차단해주고 이리로 이제 소복하게 콩나물이 가득해질 때까지 며칠이 걸리나 한번 지켜봐 주세요. 2일째 되는 날부터 벌써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게 물 주는 횟수 그리고 물 빠짐 중요해요. 이게 확확 많이 자랐죠?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주시고요. 여기 이제 오늘이 4일차인데요. 콩나물이 보시면 요만큼 자랐습니다. 요만큼 자랐고요. 지금 뿌리가 이 밑에 보시면 뿌리들이 이쪽으로 막 올라오고 있죠. 오늘부터는 얘를 접시로 눌러서 키울 거예요. 한 이틀 정도 눌러줄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크지 않고 통통하게 자랄 거예요. 이 영상도 제가 예전에 콩나물 통통하게 키우는 법에 대해서 올려놓은 건데요.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뒤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벌써 콩나물을 키운 지 5일째 되는 날이에요. 잔뿌리 하나 없이 길쭉하게 잘 자랐는데요. 이게 저는 하루에 한 5번 이상 물을 줬고요. 햇빛을 보지 못하게 박스로 잘 덮어줬습니다. 이때부터는 콩나물이 쑥쑥 자라기 때문에 접시를 봉긋하게 위로 솟게 하시고요. 위에 약간 무거운 걸로 눌러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접시를 올려놓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로 다시 덮어줬고요. 물은 매일 하루에 5번 이상을 줬지만 촬영은 아침 8시경에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라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마른 콩 서리태 한 컵 반이 이렇게 소복소복 자라서 콩나물이 돼가는 과정을 보시고 계십니다. 물을 자주 주면 자주 줄수록 이렇게 잔뿌리가 없어요.
콩나물은 어떤 콩이든지 가능합니다. 진눈이 콩으로도 되고요. 뭐 또 뭐 메주콩, 녹두루도 저희가 숙주나물을 키워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콩 종류는 전부 콩나물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래 이렇게 아래로도 콩나물이 뿌리를 밑으로 이렇게 막 뻗어요. 이런 식으로 깨끗하죠. 콩나물 키우는 용기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무엇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깨끗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구멍이 뚫려 있기만 하면 돼요. 저는 커피 마시고 난 플라스틱 컵에도 밑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키워 먹어요. 빛이 들어가면 콩나물이 파랗게 자라기 때문에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워준다든지 보자기를 씌워준다든지 이번처럼 제가 이제 박스를 씌워준다든지 하는 거고요. 조금 파랗게 돼도 드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키운 지 7일째 되는 날의 콩나물의 모습이에요. 너무 소복하게 예쁘게 잘 컸죠? 이제 여기서 잎이 벌어지면서 안에 이제 본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콩나물이 맛이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물어져 있을 때 콩나물 콩의 원형이 그대로 있을 때 이때 이제 수확을 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저는 내일쯤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서리태 한 컵 반을 물에 씻어서 안친 날까지 하루를 쳤으니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이 콩나물을 키운 지 딱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담스럽고 아주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줬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제 오늘 뽑아서 수확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 마트에 가면 쉽게 또 저렴하게 한 봉지 사올 수 있는 게 콩나물이잖아요. 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깨끗한 물로 제가 직접 키워먹는 콩나물 굉장히 재미있고 성취감도 있어요. 그리고 왠지 더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고요. 집에 만약에 지금 콩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한번 씻어서 해보세요. 4인 가족이면 종이컵 2컵이면 충분하답니다. 이제 겨울이 가기 전에 이렇게 오동통하고 맛있게 생긴 콩나물 댁에서 꼭 한번 키워서 드셔보세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